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칭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 AI 시장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도 이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번에 저희는 그 로블록스 혹시 아시나요?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을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AI 시대에 그 메타버스와 함께 어떠한 또 궁합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로블록스와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봤고요. 그 관련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번에도 여전히 저희 또 AI 피팅룸의 단골 손님이시죠. 유성규 한국인공지능협회 기획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협회 유성규입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도. 요즘엔 자문하러 다니는 게좀 많네요. 아, 어떤 자문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네. 기업의 어떤 서비스와 기술에 AI를 붙인다고 하면 지금은 AI의 그 다음.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약간 어느 정도 AI가 기업 내에 녹아들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도입할까요였는데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로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워낙 또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 AI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상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LLM 모델에 대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뭐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 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뭐 비즈니스에 접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뭐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사님도 그런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 부분은 그 넥스트 스텝에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되냐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AI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사실상 여러 산업에 활용이 되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그 메타버스 시장이 조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도 AI와 함께 메타버스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관련해 갖고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전에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약간 어떤 게임의 약간 연장선 정도로 사람들이 대부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흔히 대표적인 메타버스 월드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인들은 제페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페토, 뭐 한창 인기였죠. 마인크래프트, 네. 로블록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 사용 연령층이 10대가 좀 비중이 좀 높은 그렇죠. 편이고 본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자기비의 어떤 뭔가 남들하고 다른 모습들 좀 뭔가 이쁘고 뭔가 디테일하고 패셔니블하고 이런 쪽 위주로 네, 많이 이렇게 그렇죠. 그쪽에 약간 좀 집중이 됐었고 네. 그 안에서 소통을 하자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노블룩스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또 게임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차별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게임 쪽 기반이다 보니까 또 다른 외부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좀 좋지 않게 보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때문에 좀 손해 보는 것들 또 그리고 사람들이 자세하게 네. 알아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좀 이제 로블록스와 관련돼서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어렵게 또 전문가를 모셨는데, 학생입니다. 다만, 로블록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정말로 이 친구는 정말 천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로블록스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 윤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오늘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얼굴을 좀 가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그 학생이다 보니까 또 이제 유튜브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조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했는데 탈을 썼는데 탈이 이렇게 불편하진 않죠?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뭐 해왔는지 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 3, 4, 5학년 때부터 로블록스를 플레이해왔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서부터 로블록스에 관련돼서 개발 쪽에서 이제 좀 활동하게 된 윤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그 이사님도 이제 로블록스 부분 많이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와 연관된 부분인데 이게 메타버스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현재는 인기가 별로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기술이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성숙이 되어야 해당 산업이 사실 활성화가 돼요. 근데 메타버스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반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오지 못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생성형 AI, 뭐 LMM 모델 이런 게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서 기술이 발전이 된 거지 네. 전반적으로 고르게 발전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기술들과 기본적인 초거대 AI 모델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어제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블룩스 CTO분이 이제 노블룩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 네. 노블룩스 그 가상 환경을 설계하거나 에디팅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생성형 AI 코드를 정식 버전으로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네.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베타 유저들 베타 서비스상으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생성형 AI와 메타버스와 이제 결합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게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로블록스가 한참 코로나 시기에 인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좀 인기가 좀 떨어진 부분인데 그 윤구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많은 옛날보다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떨어진 거에 대한 체감을 좀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뭐 일단 로블록스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게임 산업진흥법 뭐 네. 이런 걸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리고 로블록스가 한국에 대한 뭐 거래 규정이나 이런 걸 좀 엄격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인기가 시들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미국 같은 약간 외국 쪽은 이제 정부에서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기업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사업에다가 예산 투자라거나 아니면 사업 지원금을 줌으로써 이제 활동을 지원해주고 약간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이제 다른 기업들이나 한국에서의 로블록스 사업을 빠질 수밖에 없죠. 자기들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예전에 그 메타버스 시장이 좀 한참 붐을 이뤘을 때 이때는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지원 사업도 하고 각 지자체나 정부나 공공기관 이런 데 보면은 다 앞다퉈서 그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곳은 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 붐이라고 할까 한번 붐이 또 이렇다가 한 번에도 식어버렸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 투자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신 지자체라든가 정부 관계자들이 잘못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기술적인 성숙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메타버스면 그 안에서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현실 공간을 메타버스 안에 구현해 놓은 정도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전시성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그 과정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루어지는 좀 뭔가 불편한 그런 네. 이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약간 부작용으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지자체 관계자들도 좀 회의적인 입장들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지원금 자체가 눈에 띄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정부 부처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인데 보면은 뭐 관련돼서는 이제 요즘에는 결국은 AI 쪽에 많이 또 이렇게 부각이 돼 있고 AI도 사실 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도 하지만 AI는 또 AI 나름의 또 그 원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윤군도 그렇지만 AI와 또 나오면서 AI 시대가 되면서 메타버스 특히 로블록스 아까 전에도 뭐 로블록스 CTO가 이제 그런 어떤 뭐 로블록스 안에도 생성형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좀 거는 기대가 있을까요? 뭐 일단 로블록스가 AI와 결합한다 하면 일단은 처음 접하는 유저들도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게임 생산하고 생산성이 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많이 숙달된 개발자라도 어려운 부분에서 AI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전망이 아주 좋죠. 그렇죠. 뭐 윤구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게임을 하나 만들다가 막힌 부분이 있었는데 전 이미 몇 달 전부터 베타 테스터로 AI 툴을 써온 경험상 네. 이제 스크립트나 아니면 뭐 모델링 아니면 뭐 텍스처 같은 거를 불러오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AI로 그냥 프롬프트를 넣어서 그냥 명령어를 몇 개 넣어주면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뭔가 개발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고 좀 더 어려운 그런 것도 이제 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사실 이제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도 메타버스 이제 로블록스에서 게임도 많이 하고 또 한국에서도 다른 친구들도 또 이렇게 로블록스 개발도 해왔을 텐데 윤군 같은 경우에는 더 활발하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좀 그동안에 지금 이제 로블록스를 접한 지 얼마나 됐죠? 한 5년 정도? 5년? 5, 6년? 네, 5, 6년 정도. 5년 정도면 초등학생 때부터잖아요. 네, 초등학생 때 처음 접했어요. 그렇죠. 네네.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접하게 됐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저 역시도 이제 로블록스를 플레이하는 유저로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 게임들이 너무 눈에 띄고 너무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이거 게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깔고 처음 게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결과물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달해 나가면서 지금은 완전 고퀄리티의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렇네요. 그 당시에도 친구들도 같이 뭐 이렇게 개발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그 아는 제 학교 후배가 네. 저랑 같이 개발을 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저 혼자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사람을 구해서 직접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많이 했었고 이게 단순히 이게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국에도 해외에도 아마 그런 수요들이 꽤 많았을 거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해외에서 친구들 뭐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많이 뭐 이렇게 협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동안에. 네네 많죠. 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해외에서 뭐 미국, 필리핀 같은 데서 로블록스를 하는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개발자를 구하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또 한국 개발자대로 한국이 24시간에서 일하고 이제 미국이나 필리핀 같은 이제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맞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모든 나라의 개발자들을 다 제가 데리고 있으면 24시간 거의 풀로 계속 개발 돌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궁금한데요. 사실 저도 이제 로블록스 게임을 뭐 이사님도 로블록스 네. 게임을 해보셨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네. 간간이 구경하느라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재밌어 하니까 네.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이런 걸 저도 기대를 좀 하는 게 네. 해외에는 사실 어릴 때서부터 로블록스를 해서
성인이 돼서도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몇 가지 좀 사전 조사를 좀 몇 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CJ오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2008년도서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가 로블록스 베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슈퍼히어로가 되는 그런 주제의 게임을 한 6개 이상, 6, 7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네. 이걸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40여 개 이상을. 장학 프로그램이면 어떤 개념의 장학?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네, 대출이 아니고 학자금을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직접 자신이 얻은 쓰고 남은 초과 이익금을 보기로 이제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9살 때서부터 코딩을 시작을 해서 네. 현재 한 그 어떤 탈옥이라고 하는 주제의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약 한 40억 번 이상 플레이가 된 게임이래요. 그래서 거의 매년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한 2-300만 달러를 매년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최근에는 노블록스를 통해서 콘서트도 이루어졌었고 이 콘서트 뷰어 수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노블록스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본 소양 교육들을 노블록스 안에 녹여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일방적으로 어떤 텍스처나 뭐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도 교육 프로 컨텐츠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블록스를 통해서 기금 행사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기금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게 되면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적인 제약이 좀 일부 있었는데 그렇죠. 네. 노블록스를 통해서 기금 행사를 한다 그러는 건 저도 좀 약간 괜찮다? 네. 라는 약간 발상전환도 생기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이 되는데 그 윤군도 이제 그동안에 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혹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좀 기억이 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 네. 처음에 한국의 태권도란 무술을 세계 알려보자 이러면서 만든 지존 태권도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그게 네. 중학교 2학년에 들어서 갑자기 유행해지면서 뭐 유명한 한국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그런 약간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게임을 플레이하시고 리뷰를 하면서 게임이 갑자기 확 떴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 거의 한 달에 거의 5천에서 6천 로벅스는 벌었던 걸로 기억하고 거기서 이제 저는 그 로벅스 번 걸로 또 개발자들 월급 준 재투자를 해가지고 또 다른 게임 만든 기억이 있죠. 아, 그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시청자분이나 물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화폐 개념에 그런 게 쓰이잖아요. 그 개념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로벅스라고 로블록스 내에서 쓰이는 화폐가 있는데 네. 그 화폐는 이제 거의 5천 로벅스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하나로 한 10만 원에 15만 원 정도 네. 그 사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로벅스라는 게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를 달러나 아니면 자기 나라의 화폐를 바꿀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네. 게임 산업 진흥법이 그 화폐 교환이나 아니면 로블록스 내 거래 시스템을 아예 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지금 로블록스가 한국에서 뜨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뭐 로벅스로 인해서 좋은 사람도 많지 뭐 이득을 본 사람도 있지만 네. 한국 내에서는 이제 불이익을 본 사람도 있죠. 왜냐면 로블록스는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로블록스에서 내에서 거의 많다고 해도 될 만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돈으로 바꾸지 못하니까 그걸 그냥 썩혀두고 있는 거죠. 로벅스를.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조금 이제 인기가 없어진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초창기에는 그게 가능했나요? 처음엔? 초창기에는 뭐 처음 베타 테스트 아니면 한 2011년에 네. 12년 정도까지는 이제
거래나 아니면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로벅스를 이제 현금 바꾸는 게 가능했는데, 네. 이제 2013년 4년에 들어서 갑자기 한국에서 게임 산업진흥법이 갑자기 뭐 로블록스에 제재를 가한다면, 로블록스가 갑자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시스템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때 1차로 유저들이 붐 뜨다시피 했는데, 2014년쯤이 갑자기 유저들이 확 나가면서 로블록스가 그때 한 1년 정도 잠깐 거래 시스템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또 막혀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인군이 지금 뭘 만들어도 국내에서는 그게 화폐를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수익을 그대로 얻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수익을 네. 그대로 얻어가기 어려우니까 로벅스로 무언가를 사서 현금으로 디스코드라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채널이 있는데, 디스코드로 네. 서로 사람들끼리 뭐 개발자가 맵을 만들어 주면 그거를 계좌로 돈을 보내줘서 맵을 산다던가, 개발자가 뭘 만들어 주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다던가, 계좌로 보내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솔직히 로블록스의 분열 방식으로는 돈을 벌수 없다는 걸 한국 개발자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네. 다른 뭐 외부 방법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해왔던 프로젝트들 보면 윤군이 또 이제 다른 친구들, 해외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네네. 협업을 하잖아요. 네. 가장 많은 그 사람과 동시에 협업한 게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3만 명대 그룹을 만들어서 거의 한 3천 명? 네. 아니면 몇백 명 정도 엘리트 개발자분들을 데리고 예.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윤군이 뭐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들이 뭐 개발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였나요? 어떤 제가 직접 뭐뭘 만들어라 아니면 뭘 해달라 이러고 직접 명령을 하다라면, 그 아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드바이저? 그 조언자분이 이제 아랫분들에게 계속 그 명령을 내려서 이제 결국 맨 아래 신입 개발자분들까지 그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구조였고요. 네. 그리고 외국분들은 뭐 달러로 월급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로벅스를 그룹 펀드로 넣어준 방식으로 월급을 줘서 거의 한 달에 개발자 들어가는 평균 월급만 거의 몇만 로벅스로 기억을 해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가, 근데 그중에 개발을 잘하시는, 특히 특출나게 잘하시는 뭐 엘리트 약간 베테랑 개발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중국인 개발자분들을 많이 써서 그때 한 몇만 명까지 갔던 건데, 이제 그 개발자분들을 싹다 그냥 정리를 하고 엘리트,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만 소규모로 데리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아, 이게 더 효율이 좋다, 능률이 좋다, 이게 더 개발 퀄리티나 효율이 더 좋다, 이 뛰어나다, 이걸 깨닫고, 그 뒤로 이제 엘리트나 개발을 잘하시는 이제 소규모 베테랑들로만 지금 개발팀을 구성해서 외국 팀, 그다음에 필리핀 팀, 한국 팀, 이렇게 세 네.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최근에 개발한 것 중에서 조금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뭐 어떤 걸 개발했다. 뭐 이거를 살짝 말씀드린 그렇지만, 네. 최근에 이제 한창 논란이 있었던 그날의 광주라는 로블록스 게임에서 잠깐 뭐라 해야 되지? 초기 개발자로 이제 들어가서 개발했던 적이 있고요. 더 그리고 최근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더 최근은, 요즘은 솔직히 개발팀을 데리고 디스코드 내에서 이제 맵을 만들어서 파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게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죠, 요즘. 이게 쉽지 않으니까 또 네네네. 약간 이제 우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여기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에 많이 활용됐는데 그 윤군한테 저희 스튜디오를 한번 조금 이렇게 그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조금 간단하게 좀 구성을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스튜디오를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돼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한번 모니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군이 그 직접 같이 협업해서 만든 저희 AI 피팅룸 스튜디오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제 요 구성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움직이기 힘들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일단은 처음에 만들 텍스처 오류가 나서 급하게 만든 거긴 한데. 네. 우선 여기 간단하게 위에 라이트. 네. 그리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벽도 약간 재질을 네. 비슷하게. 그러네요. AI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아, 그렇구나. 책상도 최대한 이 약간 빛나는 재질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예, 예. 실패해가지고. 근데 그다음, 여기서는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도 들고 전체. 그다음에 벽은 일단 기본적으로 커튼을 블렌더로 만들어서 재질 하나하나 다 살렸거든요. 그게 3D를 할 때 그 결국은 그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나요?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게임 만들 수 있는데 블렌더라는 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제 네. 더 약간 고퀄리티나 약간 세세한 부분을 네. 조정한 더 고퀄리티의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더 좋죠. 그렇네요.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사람도 보이고 그죠?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조명이라든지 카메라까지도 만들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이게 혼자 다 만든 건 아니죠? 일단은 커튼이랑 기본적인 이런 카메라나 이런 조명 같은 모델들은 제가 만들었고요. 네. 이제 이런 라이트나 이제 네. 벽, 책상 같은 것만 제 아는 개발자분이 잠깐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같이 협업을 한 거죠? 한 30분 정도가 같이. 그렇네요. 저희 AI 피팅룸을 30명의 그 로블록스 개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일단은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뭐 현재는 그냥 그 스튜디오의 모습만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3D로. 이 안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장난감 총 같은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뭐 모델이나 파트를 추가하거나 뭐 콘텐츠를 추가하면 언제든지 가능하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 안에서 게임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이걸 컴파일해서 그대로 로블록스 안에 올라가면 저희가 여기 들어가서 방송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특집으로 해서 로블록스 안에서 AI 피팅룸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네. 어떤 유튜브에서 그걸 했었어요. 이미. 아, 그럼 저희가 혹시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로블록스 관련해 갖고 이슈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뭐 무슨 특집 인트로 영상 특집이라든지 네. 인트로 네. 영상은 있는데 네. 일단은 한번 뭐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제 생각에는 약간 그 0단위로 끝나는 거에 무슨 특집 예를 들면 50회 특집이라든지 뭐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아니면 색다른 시도? 저희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모든 분들을 다 여기로 모아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단체 방송을 하는 것도 여기선 가능할 거고 사실 메타버스의 가장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구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기존에 출연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간 섭외하고 싶었으나 뭐 장소나 시간 관계상 못했던 분들 다 여기에 불러서 한꺼번에 그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자 만담? 네. 이런 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런 걸 네. 해보시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 AI 피팅룸 스튜디오를 잘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 활용해 갖고 이제 다양하게 또 뭐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특집이라든지 그럴 때 윤군이 좀 다음에 할 때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재미난 그 영상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이사님이 이제 뭐 팁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걸 활용해서 방송을 또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공간 구애가
일단 없다는 게 너무 그쵸. 좋으니까. 네. 예. 그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목소리만 나와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예. 예, 그러면 일단 좀 좀 많이 편하겠네요. 네. 마음은.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로블록스가 저희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근데 AI 피팅룸이 이제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블록스하고 연계성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분들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로블록스와 AI는 또 연계가 됐을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아까 전에도 이제 그 실제 스튜디오 만들 때 AI를 좀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정말로 AI랑 그 로블록스 이제 메타버스 잘 결합이 된다면은 그 뭐 개발 시간 같은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에 텍스처를 넣어서 뭐 재질을 하나 만들려면 어디서 텍스처를 뭐 인터넷 같은 데 뽑아오고 아니면 로블록스 기본 텍스처 같이 단순한 것들만 써야 됐었는데 이제 네. AI로 로블록스에서 직접 로블록스에서 만든 AI로 직접 이미지를 추출해서 직접 텍스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 제 주변 개발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장점이고 네. 이제 그 로블록스 AI가 텍스처뿐만 아니라 이제 스크립트를 완성하는 것도 도움 주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한 5분의 이상 정도만 이제 작성해 놓으면 이제 AI가 알아서 나머지는 다 작성해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하다 보면 이제 개발 시간은 보통 게임 하나 만들려면 몇 달에서 거의 큰 프로젝트 1년까지 걸리지만 시간을 확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지 그냥 로블록스만 어떻게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고 좀 뭔가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AI에 접목했을 때 산업에서 메타버스 역시도 이제 산업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위축된 부분이 많은데 AI가 메타버스에 접목했을 때 산업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다시 옛날의 메타버스 시장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보시기 어떠세요? 일단 이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이런 거예요. 이전의 가상 환경에 저희가 접속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큘러스도 있었을 거고 메타의 퀘스트도 있을 거고 네. 접속했을 때 가장 문제점은 입력에 굉장히 제한이 커요. 입력의 제한? 네.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또는 가상 키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 접속해서 시도하시는 분들은 제스처 외에 텍스처 입력 자체는 본인은 가상 키보드를 눌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입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어떤 TTV처럼 TTS 이런 TTS, 것처럼 네. 음성으로 명령하는 부분이었는데 그치. 이 부분은 또 그 당시 때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의 현재 AI 기술 자체는 최근에 저희 뭐 항상 이야기하던 GPT-4 옴니 네.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가상 키보드의 입력이 아닌 말 그대로 대화 자체 음성으로도 어떤 명령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력이 가능해졌어요. 네. 그러면 가상 공간 안에서의 어떤 활동 범위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 GPT-4 옴니가 이제 멀티모달 부분에 대해서 네. 확장력을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소통의 문제, 소통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또 이제 많이 위축됐는데 소통하는데 좀 더 아까 전에 입력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소통에 대한 도구일 수 있을 텐데 그게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은 재미난 일들이 많아지겠네요. 정말 사이버 안에 제2의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2의 나, 가상의 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나뉘어졌었어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네. 제페토 약간 패션이라든가 나를 꾸미기 위주의 아바타 공간, 아바타를 그렇죠. 표현하는 그런 공간과 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플레이어 위주의 어떤 그 메타 공간, 아바타 공간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플레이어 어떤 목적에 있어서 플레이어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어떤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거라기보다 약간 개성을 표현하는 쪽에 좀 많이 아바타들이 그렇죠? 들어가지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많이 나오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기괴하다라는 표현이 더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다른 우리가 예쁘게 꾸민다라는 표현하고 약간 네. 결이 다르더라고요. 네. 특이하게 아 누가 봐도 아 저 친구구나라고 알 정도로 약간 특이하게 나를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젠 다른 영역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이 굉장히 소통이 이제 그 다음서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네.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개발을 그 안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요. 왜 바깥에서 개발해서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이제 생겼고 다양한 콘텐츠도 그 안에서 생성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술이 이제 나왔으니 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졌죠. 예전에 회의하려면 한참 코로나 때 저희가 했던 게 원격 회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 솔직히 그 회의 중에 누가 졸고 있는지 다른 거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그렇죠. 켜놓는다고 하지만 사실 카메라 고정시켜 놓고 있어도 잘 모르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는 다 체킹이 되겠네요. 체킹이 될 수 네. 있겠죠. 그러면은 그 GPT-4 옴니가 이제 하반기에 그 제대로 이제 서비스가 될 경우에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화면에서 저를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졸고 있다. 그럼 이제 화면이 저를 보고 있는데 GPT-4 옴니가 그걸 알고 있어서 고개를 이제 조는 동작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제 조는 동작을 했을 때 그게 곧바로 나의 내 캐릭터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 그 안에서도 그렇죠. 똑같은 그게 효과가 네.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 쓰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좀 더 이제 그런 여러 세세한 그런 표현들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또 더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윤군도 이제 다양하게 개발을 해 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얻는 그 뭐랄까 교훈이랄까 그 안에서 깨달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이제 나이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이 안에서 어떤 걸 좀 본인은 얻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개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 문제로 외국 분들이나 한국 분들이나 개발하다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 원래 사람끼리는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구나. 개발을 한다는 게 지금 이제 AI를 활용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이게 개발의 영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 코딩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다만 이제 그 윤군의 경우에는 이게 로블록스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히 뭐 3D 그 어떤 객체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코딩도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또 코딩을 또 하고 있나요? 로블록스는 대체로 이제 스크립트는 루아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쓰고 이제 그 안에서 개발을 하려면 이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요즘은 이제 AI가 발달하고 그 안에 AI 기술이 새로 생기면서 네. 이제 챗 GPT처럼 명령어 프롬프트만 넣으면 이제 그냥 바로 뭐 이미지나 아니면 파일, 텍스처 아니면 뭐 스크립트 다 추출되어 나오니까 네. 저나 아니면 저랑 같이 개발하시던 분들이 할 때보다는 이제 개발 시간도 단축이 되고 개발 난이도가 더 쉬워졌죠. 그렇네요. 그 다양하게 언어 코딩 언어도 활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이 방송을 저희가 AI 피팅룸에 대한 방송을 일부 저도 이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이제 가끔 이렇게 틀어주면서 같이 좀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 청소년들한테 그 본인도 청소년이지만 다른 뭐 또래나 아니면 좀 더 어린 친구들한테 로블록스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좋다라는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혹시? 게임만 하는 거 말고 로블록스를 게임만 하면서 플레이어 그러니까 유저로 있는다기보다는 개발자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면서 개발을 해서 뭐 수익이 창출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게좀더 약간 자부심이 있고 그 게임 안에서는 자기가 이제 약간 뭐랄까 약간 되게 높은 사람 느낌처럼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더 저는 유저인 것보다 낫지 않나. 게임에서 랭커 찍는 것보다 개발자에서 게임 안에서 왕되는 게 낫다. 그러면 그 게임 안 랭커들도 웬만해서 자기를 못 건드니까 오히려 요즘 솔직히 요즘 이제 초등학교 제 친구들 제 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게임에 뭐 얻음을 넣어서 권한을 얻는 게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약간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개발에서 약간 정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얻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약간 좀더 좋은 이익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타적인 그런 생각도 들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사님도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아직 어린데, 어리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이런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거를 접해서 개발 영역이라든지 그냥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기,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 길게는 10년 정도는 지금 교육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나 이런 데이터들도 페이퍼보다는 영상이라든가 영상이 아닌 뭔가 다른 가상적인 어떤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가리키는 방식 자체도 우리는 제3자로부터 듣거나 또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거나 또는 일부 제한적인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 방식도 거의 현실과 유사한 체험을 가상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 방식이라든가 교육 환경 그리고 그 시기 때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사실 노블록스 개발자 이런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런 문물 자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길 좀 원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접하길 원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본인 스스로 잘하는 걸 찾거나 관심이 있는 걸 찾아서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윤곤을 뵀었을 때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제가 3년? 4년 전에 아마 윤곤을 처음 봤었을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본인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걸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른 학업과 다른 친구들과 이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그쵸.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던 것 같아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또 그걸 또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그 이해를 도움이 되는 거죠. 많이 해주셨네. 부모님, 그 본인이 느끼는 부모님의 본인한테 이런 어떤 로블록스를 하고 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약간 엄격하지 않으시고 약간 저의 창의성이나 아니면 뭐 저의 재능이나 약간 이런 취미생활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발을 한다고 처음 얘기했을 때 좋아하면서 그냥 밀어주셨어요. 오히려 돈을 지원해 주시고 뭐 컴퓨터나 장비들을 바꿔주시고 핸드폰도 바꿔주시고 오히려 저를 지지해 주셨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게임 많이 하고 가끔 이제 보면 이제 로블록스 게임도 하긴 해요. 하고 다양한 다른 게임도 하고 있는데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게임광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아까 전에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하고 또 익숙해지고 그리고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뭐 하셨어요? 성인일 때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그때 아이폰 갖고 뭐 하셨어요, 처음에? 저그 안에서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 나는 주사위 게임 했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게임이 접목돼 있을 때, 그렇다고 이제 요즘에 뭐 AI와 연계돼가지고 AI를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배워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이폰을 공부했었나, 그리고 컴퓨터를 공부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공부한 게 아니라, 저도 저 초등학교 때 그 컴퓨터 학원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뭐 게임을 더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것 때문에 갔고. 처음에 저도 GW 베이직. 지금은 너무 옛날, 너무 옛날이죠. 나이가 나옵니다. 네. GW 베이직 네. 처음에 가리켰을 때 그때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네. 자동차 게임 만드는 코드를 알려주셨던 게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고 제가 키보드로 열심히 좌우 움직이면 네. 네. 네, 자동차 장애물을 피해가는. 그러니까 사실. 뭐든지 제일 첫 번째는 흥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부모님의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의 어떤 실제로 로블록스를 이제 뭐 개발해 보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윤 군처럼 또 부모님의 또 지원이 필요한데 그 다른 친구들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로블록스를 좀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게임 꼭 게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임 근데 다만 게임을 해야지 알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하지 않으면 로블록스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로블록스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도 있는데 사실상 부모님들은 그 길까지 아이들이 가겠느냐라는 그 의문을 해요. 그냥 게임만 하고 그냥 그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부모님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마다 개성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약간 흥미를 갖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진심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네. 부모님들은 약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약간 자기가 형편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이유가 있더라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는 밀어줘야 되지 않나 자기 자녀를 그래야 자녀랑 부모님 관계도 어느 정도 그러면 좋아지고 그리고 또 모르잖아요 그 자녀가 또 나중에 유명한 개발자가 돼서 뭐 한 달에 몇백만 몇천만 벌을지 모르니까 약간 뭐랄까 로또 같은 거죠 이제 안 긁은 복권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흥미를 가져서 뭐 엄마한테 엄마나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도와줘서 애 흥미를 떨어뜨리면 애가 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흥미를 더 높일 수 있게 약간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네요. 학부모님들 부모님들 들으셨나요? 그래서 게임은 저도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가끔은 또 이렇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너무 게임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 이제 윤군 얘기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아이들을 좀 더 다르게 한번 살펴보기로 했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윤군은 또 다른 변화가 있을 텐데 앞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로블록스를 뭐 더 로블록스 하는 그런 개발을 좀 더 이렇게 성장시킬 것인지 본인 능력을 아니면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비전을 또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생긴 로블록스 AI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 만든 AI를 가지고 지금 AI와 제 개발을 융합해서 이제 약간 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개발자분들이랑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RPG 게임인데 약간 메이플 같이 세계관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게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뭐 이걸 보실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로블록스 관련된 개발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로블록스 개발이란 걸 네.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마는 거고 뭐 하다가 잘 되면 좋은 거니까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로블록스 개발이나 뭐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무조건 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제 윤군도 이제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로 이제 갈 시기에 학업 문제하고 또 이렇게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그 학업 문제 이런 걸로 많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랑 싸웠는데 이제 뭐 자기가 저희 아버지가 눈을 말씀하시지만 뭐 학교를 가면서 공부를 어느 정도 그 평균 정도만 하고 자기가 할 거는 하면서 개발만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학업이 한 65%에서 70%면 나머지 25%에서 30% 정도는 이제 개발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개발을 뭐 밤새도록 하거나 이런 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서 몸도 망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뭘 하질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9시에서 10시 늦어도 11시까지만 하고 자고 다음날 아침 뭐 이런 새벽에 하는 건 괜찮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새벽에 그때 하는 거 저는 추천해요. 아, 그렇네요. 새벽에도 집중이 잘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예전대로 했으면 그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에겐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활용하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부모님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AI를 많이 활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AI란 게 이제 명령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퀄리티가 천차만별인데 그렇죠. 솔직히 AI를 약간 제 개발자의 관점으로 봐서는 AI를 사용한다 해도 네. 뭐 개발 효율이나 아니면 시간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이제 뭐랄까 개발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이제 퀄리티나 이런 거는 자기가 어떻게 명령어 프롬을 쓰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개발은 시간 줄어들어도 어차피 개발은 좀 길거든요. 네. 제가 처음 개발을 시작했을 때 걸린 시간이 세 달이었으니까 명령을 쓴다고 해도 한두 달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사실 이제 AI 관련된 프롬프트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면은 충분히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사님도 이런 부모님들한테 뭐 당부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윤군을 보면서 놀란 게 요거 하나가 뭐냐면 네. 제가 실제로 어떤 기업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개발자들과의 소통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대요.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가 생성형 AI에 열광하는 걸 수도 있어요. 소통이 어려운 그들과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윤구는 이미 다른 한국 개발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의 개발자들하고 이미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소통을 하고 있고 계속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구는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거나 본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지금 AI 기업들이나 IT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개발자들과의 소통 문제 맞아요. 그리고 어떤 개발 과정에 있어서 어떤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이미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게 제가 되게 놀랐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좀 저희 애들도 좀 따라한다고 하면 저도 적극 권장할 것 같아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육 환경이 과연 얼마나 변화가 이루어질까 상상도 못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가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화 이 부분을 저희가 윤군을 모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군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윤군이 그냥 뭐 로블록스 개발자로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양한 언어를, 또 코딩 언어를 그 안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학습을 했고, 그리고 3D라든지 그런 모델링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사님이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다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도 이미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또 어떤 새로운 개념의 인재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를 또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안에서 좀 얻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바람이 있다면은 저 아이들도 그런 어떤 체험을 하면서 하나하나 삶을 배워가는 그런 교훈을 얻지 않아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로블록스와 연관돼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AI 피팅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스튜디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지난 이후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아니면 게임을 정말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말 그 AI 피팅룸에서 가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에 부르고 싶거든요. 다음에 혹시 저희가 부르면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로블록스에 대해서 좀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AI 피팅룸은 다양한 부분에서 AI가 단순히 AI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 다양한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댓글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드림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